문제. 요지 문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별표 3개짜리. 예. 3개짜리. 쉽지 않은 지문이고요. 제가 이 지문을 읽으면서 쭉 생각을 해봤던 게, 아하, 이거 어휘 문제로 나오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즉, 여러분이 같이 보면서 모르는 단어, 아직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단어는 반드시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택지 다섯 개를 읽어보시면요. 두 번 이상 반복이 되는 단어가 그렇게 쉽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말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문장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a number of many니까요. 많은 heuristic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heuristic 밑에 발견법이라고 나와있죠. 발견법으로 갈게요. 많은 발견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발견법이라는 것이 govern, control 한다는 얘기죠. 통제한다는 얘기, 지배한다는 얘기요. 바쁜 일상의 판단을 통제하는 발견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발견법들은요, 도와주죠. 관리자가 뭐 하게끔요. shortcut, 지름길을 만들게끔. 자, 지름길을 만드는데, 지름길을 만들게끔 도와주는데, 그 지름길은 무엇을 기반으로 만드느냐라는 거거든요. 이전의 경험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재빠른 상황 파악, 상황 평가, 그죠? 상황에 대한 재빠른 평가. 이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매니저들이 좀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상황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을 만드는 것에 도움을 줍니다라고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뒤쪽에 연구자에 의한 실험이 등장하죠. 예, experiment by Tversky, 그 다음에 Kahneman이라는 사람이 행한 실험이 보여주었습니다. 실험이 보여주는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중심 문장과 직결될 수 있으니까 중요하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생각이라는 것은요, 쉽게 고정된다. anchor, 고정시키다는 뜻이니까 고정됩니다. 어디로 고정이 되냐면 문제인데, 그 문제가 거의 연관성이 없어요. 뭐와 연관성이 없어요? 그 사건에 대한 판단과는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아, 별로 관련이 없는 문제에 고정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일어난 상황에 판단을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와 관련이 별로 없는 다른 문제에 우리의 생각이 고정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왜 그러냐? 뭐에 의해서 다른 문제에 고정이 되기 쉬우냐? 사실 때문이죠. 그 사실은 뭐냐? 그것이 언급이 됐다라는 이유만으로. 즉, 언급이 되었다는, 그러면 여기에서 is은 뭐겠어요? matter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가 언급이 되었다라는 이유로, 예, 언급이 된 것에 의해서 그 사건과 관련된 판단과는 관련성이 거의 없는 문제를 우리의 생각이 고정된다. 이거는 하나의 뭐가 되겠어요? 문제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문제점. 문제점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그 뒤에 해결책이 등장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연구들이 나오면서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면, 자, 습득된 태도는요, 바뀌지 않는다. 심지어 어떤 상황에서도 뭘 직면한 상황에서, 여러분, in the face of는 뭔가를 직면한 상황 또는 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아주 강한 모순되는 사실이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미 습득된 태도는 변치 않는다. 생각이 고정된다. 태도는 변치 않는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둘 다 연구와 실험에서 나와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은 바로 이거구나. 중심 내용이 여기에 있구나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정답이 훨씬 쉽게 보일걸요? Cognitive framing이에요. 그걸 인지 구조라고 했습니다. 인지의 틀이라고 했어요. Of issue.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인지적인 틀은 persist, 바뀌지 않는다. 쭉 유지된다.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어떤 전문가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Reventer라는 사람과 Murch가요. 자, called attention.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뭐에 대해서? A number of, 아주 많은 그러한 예시들요. 그 예시들은 무엇의 예시냐? 인지적인 myopia. myopia라고 하는 것은 밑에 뭐라고 등장해 있습니까? 근시라고 나와 있죠. 즉, 인지에 있어서 근시, 즉, 좁은 것만 본다. 가까이 있는 것만 본다. 그건 문제점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에 많은 예시들을 환기시켜줬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하고 똑같아요? 뭐처럼? byproduct of learning. 학습의 부산물. 이게 원래 우리가 원했던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어휘 문제 아까 강조드렸었어요. 자, 이 단어 중요합니다. 학습의 부산물처럼
그죠? 이런 것과 같은 예시들을 많이 다루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act as traps, 뭐로서 역할을 한다? dot, 함정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점 계속해서 확대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It is tempting to 부정사 하는 것이 tempting. 마음이 그쪽으로 쏠린다는 얘기잖아요. 유혹적이라는 뜻이니까 to 부정사라고 하기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focus one's attention. 한 사람의 주의 집중을 어디에 집중시키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익숙한 영역에. 그리고 덜 익숙한 영역에는 ignore 하기 쉽다는 얘기죠. 무시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도요. 그러한 다른 것들이 자, 여기서 말하는 those others는 뭡니까? 덜 익숙한 영역들이 되겠죠. 그 덜 익숙한 영역들이 더 점점 더 salient,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어가고도 있거든요. 그 문제, 당면한 문제에.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거는 뭐예요? ignore 하고 있고 자기가 익숙한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얘기예요, 지금. 맞죠? While, 그러는 동안에 그러면 그 사람 자신의 아주 편협한 능력은 계속해서 더 뭐 되겠습니까? 관련 없어지는 거죠. 맞죠? 네. It's like, 그것은 뭐와 같으냐? Constantly improving your English. 너의 영어 실력만 계속해서 향상시키는 거다. 어떤 상황에서? What's really needed in today's global business environment? 오늘날의 국제 사업 환경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바로 Mandarin. 뭔데요? 중국어인데. 그런 상황에서 네가 익숙한 영어만 계속해서 향상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은 등장을 하고 있진 않지만 확실히 문제점을 크게 부각시키면서 글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건 뭐예요? 아까 우리 두 개의 어떤 실험과 연구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같았잖아요. 맞죠? 그게 뭐였어요? 바로 이번에 습득된 인지적인 틀은 변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나한테 익숙한 거에만 계속해서 집중한다. 그게 당면한 문제와 어떤 관련이 없을 때라도 되겠습니까? 정답은 2번이죠. 자, 우리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쉽게 변하지 않는 인지의 틀, 잘못된 판단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섯 번째 줄과 여덟 번째 줄에 실험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을 잘 파악하셨으면 되는 겁니다. 자, 어휘 문제 생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줄에 anchored, 고정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줄에 contradictory, 그쵸? 모순되는, 정반대이라는 뜻이 되겠고 10번에 persist, 아주 가능성 높은 단어입니다. 열 번째 줄에 밑에서 아홉 번째 줄에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byproducts, 뜻은 뭐였죠? 부산물 밑에서 여덟 번째 줄에 traps, 그쵸? 함정으로서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irrelevant, 그쵸? 이 단어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기출된 어휘 문제 속에서 많이 발견될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persist, contradict, byproduct, irrelevant 이러한 단어에 조금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어요. 구문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줄에서 일곱 번째 줄까지 연결이 되어 수동태가 나옵니다. is anchored, 다음에 to 덩어리가 등장하고요. 그 뒤쪽에 이제 by, 행위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것이 한번 언급되었다는 사실에 의해서 고정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줄에 그 내용 바로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By the fact of its being mentioned. 자, of라는 전치사 뒤쪽에 명사. being이라는 동명사가 나와 있고요. 그 앞에 it's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소유격으로 등장하고 있다.